드넓은 국토에 수많은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미국. 도로 위로 동물들이 뛰어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자주 벌어지곤 하는데요. 이번엔 겁없는 새끼 사슴입니다. 무사히 구조에 성공했을까요?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갇힌 새끼 사슴 한 마리. 손을 뻗어 잡아보려 하지만 아랑곳 없이 달아나버립니다. 겁에 질려 차량 아래로 숨더니 이에 도로에 가득 늘어선 차들 사이로 뛰어들고 마는데요. 긴장감 넘치는 이 상황은 미국 오하이오주 32번 국도에서 벌어졌습니다. 길 잃은 사슴을 안전하게 구하기 위해 오하이오 경찰관들이 나섰습니다.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고속도로까지 일시 통제하며 사슴 구출 작전에 들어갔는데요. 신속한 대응과 노력 끝에 결국 사슴은 안전하게 숲으로 돌아갔고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됐습니다.